저요. 자 잠깐만 아기를 얻고 오셨어. 잠깐만. 저희가 마이크 드려야겠죠 솔직히? 잠깐만. 자 감독님 마이크 주세요. 마이크 주세요. 자 할머니가 아니고 형님 아니 형. 선생님 노래 한 소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. 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. 여기까지만 올게. 잠깐만 심연섭 형님도 보이고 다양한 끼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아니, 때문에 아니 태주야 빨리 가서 자, 모시고 가야지. 아이고, 지금 먼 길 오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보자기도 갖고 오시고 뭐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. 아니 저 우산은 우리나라 우산이 아닌데 저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짬뽕이야. 내가 봤을 때 컨셉을 좀 잘못 잡으셨는데 되게 웃긴 컨셉인 거야. 괜찮으세요? 예, 이쪽으로 뒤로 조금만 쫓게 뒤로 조금 예 맞습니다 맞고요. 우리 팽디 살먹은 군산 군번 출신 이민환입니다. 와, 이민환 할아버지예요, 할머니예요? 딱반댕이 봐, 할매지. 그리고 이 퇴근 노래자랑에서 딸도 찾고 아들도 찾았어. 아들은 박군이야. 애미다 애미요 애미. 야 자기소개도 일단은 개인기로 그냥 다 분위기를 예, 압도하십니다. 내가 지금 팽 너 왜 컵을 내고 그러냐. 그리고 물 좀 먹고 올게. 예, 물 드릴게 할매. 까줘. 그러면 현재 나이는 104세시고 파도 예 태주야 그 따로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말자. 예, 예. 혼날 것 같다. 자 일단은 최고령자분께서 나오셨어요. 야, 자 일단 어떤 노래 할지 되게 궁금한데요. 일단 내 나이가 어때서를 하는데 박수를 많이 쳐줘요. 알겠습니다.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껴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함께 함성. 모습을 바라보면서 머리로 세월아 믿겨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과연 화이팅! 네 잘 들었습니다. 자 우리 어머니 점수는요? 자 과연 91점을 넘었지요? 몇 점이에요? 축하드립니다! 98점! 자, 98.946! 맞습니다! 와, 거의 99점이에요!